우리가 구원의 길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 학자들, 과학자들, 그 다음에 거짓 목사들이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무기는 화평이에요. 결국에는 모슬렘과 불교와 신두교와 카톨릭과 개신교와 침례교와 모든 전세계 무속신앙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래요. 그러면 오직 예수만 길이다. 진리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진리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슬렘 테러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모슬렘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슬렘 편에서 가서 오바마서부터 그 사람들을 서포트를 하냐 하면 결국에는 진짜 모슬렘보다 가짜 모슬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즉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모슬렘이란 이슬람교는 평화를 주장하는 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목사들이 자유신학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치게 된 것이 그 거짓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에는 세상이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진짜 매기들이 소수가 되고 가짜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즉 모슬렘교를 진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코란에 의해서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알라의 원수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자기가 천국의 행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알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그거 하겠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진짜 이슬람 교도가 되려면은 테러리스트가 돼야 돼. 근데 테러리스트들은 세상에 지금 헤이트하게 돼. 그쵸? 그 사람들은 없어야 돼. 오바마까지도, 무슬림 교도 사상을 가지는 오바마까지도 테러리스트, 극단 주의자들, 무슬림 교도들은 없어야 된다. 그쵸? 그건 다 동의하는 전 세계 사람들.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서 모슬람, 이슬람 교도들 성전 짓고 뭐 하는 거 돈이 정부 돈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서포트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미국에서 유럽은 뭐 벌써 갔고 모슬람들한테 지금 모슬람 교도들이 자기네 그 법을 시리아 로를 미국 법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재판 그 코트에서 지금 그 싸움 하고 있는 것이. 즉 미국법이 아내와 남편이 1대1이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와이프를 4명 가도 된다. 이게 법으로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모슬렘 교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되면은 미국의 법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운다. 유럽에서는 지금 난리고. 자 문제는 뭐예요? 그 극단주의자들은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죠. 지금 결국엔 여러분 에어포트 그 공항에 가도 그렇고 그런 조사하고 테러리스트 잡아놓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 모슬렘 테러리스트들 그 극단자들을 많이 아니라 크리스찬 중에서 극단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다. 예수만이 길고 진리라. 그 외에는 다 지옥 간다. 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없애야 돼. 그러나 이걸 두 그룹을 없애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래서 학분들, 모슬렘 교도들, 테러리스트, 감옥에서 보낸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칼은 크리스찬 중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즉, 자유주의 목사들 아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은
세계 화평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세계가 평화롭게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친 자들이 결국에는 성경대로 마지막에 하나로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한 것처럼 마지막 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명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철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이 와서 우리 빨리 데려가길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동일해야 돼. 뭐냐면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킹제임 성경, 바른 말씀, 변경된 성경 말고 바른 말씀 밖으로 나가면 세상과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가겠구나. 여러분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결정해야 돼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삶을 정말 나의 그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나오미가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에 허즈번이랑 나가려고 아이들 죽고 허즈번 죽고 저기 두 며느리가 나왔어. 자기가 이제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모압 여인 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안 가겠대. 루시 안 가겠대. 난 안 가. 자, 생각해 보세요. 루시 자기 땅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 친척들과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 이게 나오미를 쫓아서, 시어머니 쫓아서 가겠다. 자기를 버린 것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겠다. 비록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난 가겠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오르파는 나는 그게 좋은 줄 알지만 그래도 내 땅에 남겠다. 결단한 거. 오르파는 그 다음에 끝났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향한 오르파는 결국에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이고, 룻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의 뜻을 쫓아서 결국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그런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해. 결단해.